6인조의 구성을, 이 실속 구성을 드리는데, 밥 공기 6피스, 국 공기 6피스, 제가 같이 들어서 지금 보여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네 가지의 각각 다른 플라워 패턴, 야생화의 느낌들, 그리고 심지어 안쪽까지 보시면 전사를 아끼지 않고 사용을 했는데, 제가 하나를 들어서 제대로 자세히 보이자 하면요. 지금 이 전사 자체도 스튜어트, 로얄 스튜어트의 수석 디자이너죠. 더글라스 헤이그가 직접 컨펌을 한 바로 그 디자인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야생화 패턴 중에서 네. 예, 더글라스 헤이그가 직접 컨펌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얄 스튜어트 브랜드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면서 그렇죠. 일일이 핸드메이드 프린팅 전사 기법이어서 네. 만드는 것마저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가치가 있는 바로 제품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보세요. 사실은요, 굉장히 고온에서 강하게 소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이렇게 두들겨도 네. 걱정이 없어요.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럼요. 특히나 네. 1250도까지의 고온을 견뎌낸 제품이어서 그렇죠. 예, 세 번이나 소성을 해서 튼튼하고요. 네. 슈퍼 세라믹이면서요. 방금 이렇게 두드렸지만 특히나 왜 도자기를 쓰다 보면 가장 이가 나가기 쉬운 부분이 이 테두리 부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로얄 스튜어트 같은 경우에는 라스트롤 공법이라 그래서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한 번 더 두껍게 말아낸 이렇게 또 고유의 공법을 가지고 있어서 네. 써보신 우리 주부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결혼한 우리 신혼 네. 세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막 쓸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네. 어디서도 지금 못 보시는 단독의 구성과 혜택 여러분 브랜드 특집전입니다. 아마 가격 구성만도 이 화사함에 지금 너무 이 아침부터 행복해지실 텐데요. 구성을 보시면 또 놀라세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브랜드와 구성 안에 심지어 네. 이 특대 사이즈 지금 정말 제 손바닥 세네 배가 되는 이 특대 사이즈의 접시가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깊이감 보세요. 깊이감조차도 두 번의 굽으로 국물 자작한 음식들도 너끈히 담도록 여러분 이 특대 접시는 정말로요. 특집전에서도 왜 명품의 브랜드 보면 네. 그런 데서 들어갈 정도에. 맞아요. 근데 끝이 아니라 대접시가 여기에 두 피스가 더 가고요. 더블 플레이트 할 때 너무 근사하죠. 여기에 심지어 중접시가 두 피스가 또 들어가면 네. 저는 지금 손에 세 피스밖에 들지 못했지만 접시만으로도 중대, 특대 사이즈에서 무려 다섯 피스가 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짜 식탁에 놓고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실 만한 네. 바로 그런 구성이고요. 그리고 안에 각각 다 야생화 패턴이 다르기 근사해요. 때문에 네. 쓰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접시만 하더라도 다섯 장. 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내가 찬기. 찬기예요. 우리는 찬기 많아야 돼요. 지금 대찬기가 역시 이 안에 야생화 그림 다 다르게 해서 깊이감 있는데 무려 두 개. 그리고 중찬기도 꽤 크죠. 네. 역시 안쪽에 야생화 그림 다 다르게 해서 네 피스. 네. 그리고 정말 유용하게 잘 쓰는 소스볼 종지. 소스볼까지. 이것까지도 안에 꽃그림 있는데 두 피스. 그래서 지금 찬기만 하더라도 총 여덟 피스예요. 그러면 지금 네. 접시 찬기만, 그것도 원형의 접시 찬기만 지금 토탈 13피스라는 건요. 예. 고객님 사실 이런 구성 지금 6인조 구성에 얼마나 뺄구성 없이 실속적으로 넣었는지 딱 감이 오시죠. 그래서 조기 매진도 너무 여러 번을 하고 방송 자체가 어렵습니다.